근데 와이프한테 전화했는데 친구라면서 그 여자가 나왔어. 왜? 나 그 여자한테 당할 만큼 당했어. 아주 대단하더라. 나한테는 어떻게 해도 좋은데 집사람은 건들지 마라. 나 너 내 필요해서 만난 거야. 너도 처음부터 그건 알고 있었던 거잖아. 와이프가 선배 신뢰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뭐가 걱정인데? 날 믿는 사람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. 그럼 니들 부부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? 나도 사랑이란 거 해봤고 결혼이란 것도 할 뻔했어. 아, 더 이상 너랑 이러고 싶지 않다. 간다. 대한민국에서 아들 가진 엄마들 중에 술집 마담 딸을 며느리 삼을 수 있는 강심장이 몇이나 될 것 같아? 단 하나도 없어. 어릴 땐 날 사랑하는 남자라면 그런 모든 편견들 다 막아줄 거라고 착각도 했었는데 남은 건 상처뿐이더라. 그게 내가 유부남만 만나는 이유야. 결혼만 배제하면 난 언제나 강자니까. 알고 싶지도 않고 난 그저 너랑 아무 관계 없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야. 차라리 내 앞에서 그게 거짓말이든 뭐든 마누라 욕하고 무시라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걱정을 해? 그래! 대체 그게 뭔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떡하지? 나 선배 와이프 하고 싶어. 뭐라고? 이혼해. 정신 차려. 선배가 좋아.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 건데 내 인생에 그런 거 없다. 나 지금 아프다고. 혼자 있기 싫어.